대통령이 되면서 맨 먼저 한 일이 유아교육을 확충하고 제도를 정비했답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출산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신문 보도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유아교육 제도를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미래교육기구위원회의 아젠다에 잘못됐다. 스웨덴은 어떻게 보면 영국, 지금 영국이 가장 그 유아교육 선진국이다 알려져 있는데 이 영국 얘기 나오기 전에는 스웨덴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갈 수 있는가. 지금 그, 고출산,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스웨덴의 그 한계를 보면 18개국과 같습니다. 완전히 유보통합이 되고요. 그리고 질 높은 유학교육을 15시간 주당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나오고 나면 사교육으로 몰아내는 게 아니라, 사교육 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써 있는 것처럼 개방유학이라든지 FDC, 여기에 가가지고 충분히 교육과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퇴근하는 시간을 맞춰 집에 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국가가 보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고요. 공교육 지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이 문제도 생략할 수 없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공교육과 지표를 볼 때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어느 하나의 지표에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OECD에서 우리가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OECD부터 당신들은 유아교육 좀 제대로 해봐라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그 유아교육 학제를 바꿀 수밖에 없는데 이 학제를 바꿔나가는데 공교육화해 나가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쟁점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중에 간단간단 요약만 말씀드리면 이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나눠서 절대로 정책 기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 대상 연령을 0세부터 만 5세까지 통합하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 기관 명칭은 하루라도 빨리 유아학교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5세 초등학교 취약 논란은 저는 이제 원구에 5가지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원고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랬다가는 저출산은 그 대체 고사하고요. 우리나라 교육 망합니다. 우선 유아교육하고 초등교육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 개념조차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상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한때 황명희 교수님 계시지만 교육대학에서 유아교육을 한번 해보겠다고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리고 2006년도에 말이죠. R&D를 만들어가지고 교육개발의 주체 연구기관이 돼서 교육혁신위원회에서까지 이 학제를 개편해가지고 만 5세를 통합해 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어젠다가 있었는데요. 한국초등교육학회조차도 그때 제가 그 토론을 나왔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 교육대학에 있는 일부 교수들이 지금은 그분들은 나서지 않냐고 엉뚱한 분들이 지금 나서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번 미래기후위원회에서는 경제촉진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저출산 대책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만 5세 초등 취약이 바뀌기 전에 정부는 경제활동 촉진책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해서 이번 바뀐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이 되는가? 이게 쓰다버린 장난감 차고 다니는 것인가? 그리고요, 만 5세를 초등학교 가가지고 거기에 남는 돈을 가지고 0세부터 4세까지를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고층 빌딩 지을 때도 위층에 있는 벽돌 빼가지고 아래층 벽돌 괴는 거 봤습니까? 이런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게 되려면요, 결론적인 말씀인데, 0세부터 5세까지를 통합 일어나가고요. 그런 다음에, 그, 물론 만 3세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는 영아보육체제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아교체제로 가야 되는데요. 그게 되면 하루 종일 그러면 종일반 우리가 경험해보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이들을 어떤 그 학교에 못 넣는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질 높은 이 그 교육을 15시간 지키고 나머지 방과후는 센터 하나 만들지 않으십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면요. 40쪽에 있는데요. 지금처럼 지금도 만 5세를 초등학교에 못 넣는 게 아닙니다.
경제성 나이를 지금 들었단 말이죠. 매년 1월 2일자 기준해야 곳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 넣는 지금은요, 조기 취약 제도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소장님. 거의 안 되어 보입니다, 만 5세. 그리고 6세에도 안 되어 보이고요. 만기 취약을 시킵니다. 7세에 보냅니다. 이 유예를 하는 그 아이들이 매년 1%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전면적으로 만 5세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정신의학자 이 서울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소유원 교수 같은 경우는 만 5세까지는 전두엽이 발달할 때이고 6세가 가면 측두엽이 발달할 때인데 왜 측두엽이 발달할 때 전두엽이 발달하는 아이를 측두엽 발달 시기에 넣어가지고 꼭 하루에 매 교시마다 40분씩 앉혀가지고 와야지 교과서를 가지고 지식 교육을 시켜야 되고 요즘같이 말이죠 초등학교 성적 공개하잖아요. 그게 지금 서천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녁 시간에 나머지 공부한답니다.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이. 이거 아이들이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때 끝나고 나면 그 아이들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사교육 시장으로 갈 텐데 지금도 학습지 시장이 4조 6천 원인데 이걸 5세를 말이죠. 초등학교까지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저는 뭘, 뭐 대충 생각해도 만 3세, 4세, 5세 사교육비가 10조가 넘을 겁니다. 참으로 이건 어느 분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참으로 장담합니다. 그래서 그 40쪽에 있는 것처럼 저는 그 방과후 센터를 보육학교로 둬가지고 유아학교 3세부터 12세까지 지금은 초등학교에 있는 보육교실이나 보육학교하고 약간 다르게 하지 않거든요. 이래야 지역에 센터를 둬서 초등 방과후 보육은 초등교사 그리고 유아학교 방과후 보육은 보육은 보육교사, 교육은 유치원 교사, 유학교 교사가 담당하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일어났으면 됐다. 이것이 제가 내보자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만 6세의 경우, 그리고 만 5세의 경우에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예비학급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그것은 대부분 유아학교에 설치하는 게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 비율이 약 80%니까요. 유치원이 초등학교에 둘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유치원 교사가 초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치원 교사제 유아학교 자격증 가진 유아학교 교사가 담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장기 방안이라고 제시했던 것을 단기 방안으로 해가지고 당장 우리가 아까 보니까 보건복지관리위원회 소속되신 교수님 오셨던데요. 같이 토론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재정이죠. 재정. 이 재정은요 거꾸로 지금 그 접근을 하시는데 만 5세부터 무상교육을 접근하지 마시고 3세부터 접근하시고 이리 되면 약 4조 5천 원 정도 필요합니다. 4조 5천억이 엄청나게 큰 돈 같아요. 이제 들으시기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그 대통령님께서 4대강 개발 시작하셨죠?